우리 OMC 장학생 3강입니다. 是 OMC 讲学生第三讲。 흩어진 자가 아니고요. 不是分散者。 흩어진 자 시대가 올 겁니다. 会到来分散者时代。 여기에 주역입니다. 是在这个时代中的主角。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大家正是这样。 이걸 알아차린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안디옥의 축복을 줬습니다. 明白这个的初期教会神赐给了他们安提阿的祝福。 자, 그러면 지금 그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最近大家正在想什么？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렘넌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很多人说我是神的儿女，我是remnant。 그게 맞습니다. 那也是对的。 그게 맞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但你们现在想的就是你们自己。 그렇잖아요. 对不对？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라니까요. 我是神的儿女，但是我在想什么？这正是我。 지금 여러분이 막 맞다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现在试探中吗？那就是你，那就是我。 어려움 왔는데도 내가 막 기도하다 막 힘을 얻고 있다. 그게 나라니까요. 遇到了困难，但是我在祷告中得力量，那正是我。 그러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那现在我应该想什么？ 항상 생각해야 돼요. 要常常找到。 그게 이겁니다. 这就是393。 항상 지금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오. 常常要持定的思想就是圣三位的神灵在我身上。 이거는 굉장한 기도가 돼요. 这是非常重要的祷告。 그리고 보좌의 응답 능력이 아홉이 내게. 而且宝座的能力应允九个领到我身上。 시대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축복이 내게. 救活时代的三个祝福领到我身上。 전달되는 겁니다. 这个部分要传达。 요 두 개가 기도입니다. 这两个就是祷告。 이게 내 생각입니다. 这是我的想法。 이러면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나와요. 那在你们身上必定得出重要的。 노예되고 포로 속국 유랑된 흩어진 자의 목표가 보여요. 成为奴隶俘虏蜀国的分散者的目标是什么？ 아주 또 중요한 것은, 而且非常重要的。 제 1, 2, 3부터 시작해서 5 RUTC 운동의 목표 보여요. 还有能看到从第一二三要一直到第五RUTC运动的目标。 제 4 RUTC 운동은 뭐죠? 第四 RUTC 运动是什么？ 그 이제 유명한 탄자들 때문에 후유증 옵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因着那些有名的团契必定会到来后遗症，应该解决这个。 3단체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因着三个团契，国家会败亡，应该解决这个。 강대국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因着那些强国，国家会亡国，应该解决这个。 제5 RUTC 운동은 뭡니까? 第五 RUTC 运动是什么？ 이게 늘 끊겨서 지속해야 돼요. 因为这个运动一直在中断，所以要持续。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在这运动上，你们要成为主角。 이 주역 지금 임하고 있던. 这393是现在正在降临。 지금. 现在。 지금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통해서 보내서 말씀 이루고 계시나요? 神现在差派主的天使在成就着话语。 여러분 이 목표를 지금 가는 확인만 하면 돼요. 只要大家向着这个目标走，而且确认就可以。 더 중요한 것은 지금에 맞는 부분이죠. 更重要是适合现在的。 흩어진 자를 어떻게 하느냐? 分散者们是怎样做的呢？ 비대면 대면화. 라고 하는 축복으로 흩은 자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借着非面对面把它变成面对面化，享受分散者的祝福。 이건 옛날부터 사실은 있었어요. 事实上这是从过去就有。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과학화된 거죠. 虽然过去已经有，但是现在已经科学化。 이렇게 돼야 2, 3, 7 할 수 있죠. 这样才能够成就 2, 3, 7。 꼭 기억해야 됩니다. 必须要记记。 이것도 아직 이제 잘 적응이 안 되는가 봐요. 这好像很多人不能适应。 그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집회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안 합니까? 그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은 앞으로 세계화에 관계 있습니다. 因着新冠疫情，我们有很多非面对面的聚会，但是将来也是要非面对面化。 예, 그런데도 자꾸 이제 전에 대면 집회할 때에 스타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但人们不断地提起过去的那个面对面聚会的状况。 237이 안 되는 거예요. 说明还有没有形成237。 지금 이제 비대면 이렇게 할 때는 미디어란 게 있습니다. 非面对面是指媒体。 그렇잖아요. 对吧?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잘 이해는 하지만은 실제 소통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虽然理解这个部分，但是应该实际怎样沟通，要了解这个。 그래서 저 후진국 같은 데서 잘 안 보이면 본부에서 왜 안 보내줍니까가 아니고 그 미디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落后国家，他们总是提问，为什么本部给不给我们发送？是他们的国家的媒体出现问题的。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또 회비를 등록해 붙이는데 안 갑니까? 미디어의 문제. 有些人问，为什么我们已经交上提交汇了那个报名奉献，为什么没有收到呢？这是一个媒体的问题。 한국에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어요. 不是韩国人没有收到，而是你们国家的媒体有问题。 아니 우리 지금 주체는 우리가 하는데 왜 한국에서 등록을 받습니까? 为什么主办方是我们？为什么韩国又收这个报名奉献呢？ 미디어 통일 때문에. 为了媒体的统一化。 돈은 어디 갑니까? 옛날 얘기예요. 那钱应该怎么管理呢？那是过去才说的。 전부 다 떠요. 全部都是网络化，都会显示。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도 어른들도 자꾸 너무 옛날 생각에 빠져 있으면 지금은요 뭐. 여러분들 얘들아 감사 필요 없으면 다 나와 있어요. 장로也是总是提起过去的，现在没有必要监督，因为全部都在提示。 237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빠져 있는 거야. 没有形成237，所以在发呆。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급속도로 변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将来5年10年会有急速的变化。 급속도로 바뀝니다. 但应该怎么办呢？会有急速的变化。 병원 안 가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那没有必要去医院，那应该怎么办呢？ 그럼 의사들 어떻게 할 겁니까? 那医生该怎么办？ 5년 안에 오는데. 5年之内会到来这样的时代。 은행 안 간다니까요, 현재. 人们不会去银行的。 두고 보세요, 5년 안에 안 갑니다. 大家拭目以待吧。 5年以内不没有必要去银行，该怎么办？总是提起过去。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说明你的头脑没有改变。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你们的头脑应该改变，这就是祷告。 기도하는 사람 머리가 바뀌어요. 祷告的人，他的头脑也会改变的。 이거 하라니까요. 要做二三九三。 어, 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那神赐给你领会的神明明说了。 16장 24절에요. 在约翰福音16章24。 깨닫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说要教导你们。 그렇죠. 对吧? 왜 이거 해야 되냐? 다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했어. 为什么要做393？要做这个呢？因为让我们明白。 막연하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这不是茫然的，而是真的神会教导。 자, OMC 장학생들의 세 번째. 흩어진 자의 주역으로서 무엇 해야 될 것이냐? 而且OMC讲学生第三讲分散者时代的主角要做什么？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 답이 나와요. 听明白前面的序论的话，会得出这个答案。 시공간적으로. 超越时空。 요셉은 미디어 시대 아닐 때도 했잖아요. 约瑟在没有媒体化的时代已经做了这个，对吧？ 모세는 글 써가지고 미디어 시대 아닐 때 했잖아요. 摩西是写书，还没有到来媒体化时代，他已经做了这个。 바울은 14권의 서신 가지고 미디어 시대 아닐 때 했잖아요. 保罗是靠着14卷书信，没有媒体化的时代也做了这个。 우리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 못 깨달으면 안 되죠. 我们生活在这么便利的时代，却没有明白这个是不行的。 특히 우리 뭐 렘드들은 다르잖아요. OMC 장학생들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시대 살려야 되는데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特别是人们，还有我们这些奖学金，你们是将来要拯救时代的，要听这句话。这就是超越时空。 이게 흩어진 자 주역이 될 수 있지. 시공간 초월하는 그 답이 있어야. 这样的时候，分散者才能够成为主角。应该有超越时空的答案，才能成为主角。전환점은 뭐죠? 还有转折点是什么？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야. 这就是宝座的能力。 어떻게 우리가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我们怎么能改变呢？我们是不可能改变的。 보좌의 능력이라야 시공간 초월도 가능한 거예요. 唯独 보좌의 능력才能超越时空。 그래야만 오는 종착역이 뭡니까? 这样才能够抵达的终点站是哪里呢？ 이래 돼야만 237이 되는 거 아닙니까? 这样才能够成就237。 아시겠죠? 明白了吗？ 이건 한다 안 한다가 아니요. 这不是要不要做？ 내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应该有这个概念。 그렇잖아요. 내게 컨셉과 콘텐츠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因为我里面应该有概念，还有内容和体系。 부자 되겠다. 그걸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될 수 있는
그 내게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我要成为富豪，不是光靠着这个想法，应该有我能够成为富豪的体系，在我身上才能做成。 자, 이 단어 말면 여러분들 머리에 벌써 팍 나올 겁니다. 只要知道这个单词的话，你们头脑中马上会浮现的。 이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不应该小看《使徒行传》一章十四节。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파송된 시공간 초월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他们是从橄榄上被差派的有时超越时空答案的人。 처음 듣는 얘기를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가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是第一次听到的信息，直到地级会做证人，你们去看看吧。然后领受了这个mission，下。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然后终于发生了。 시공간 초월의 일이 막 일어납니다. 超越时空的事件开始发生。 여러분 내일 예배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当你们礼拜的时候，要相信正在发生超越时空的神的做工。 이걸 모르면 참 뭐 막연한 사람 소리인데 이걸 알면요 답입니다. 如果听不明白这个的话，觉得是很茫然。但听明白的话，这是答案。 어떻게 말입니까? 是怎样做到的呢? 그 이름으로. 是奉他的名。 어떻게 말입니까? 是怎样做到的呢? 그 이름으로. 是奉他的名。 굉장히 중요한 얘기. 这个非常重要。 사도행전 9절에 아나니아에게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还有《使徒行传》9章1到15节，耶利米有说：“将我的名向君王还有外邦传扬。”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是在为了向全以色列传讲我所拣选的。出来这个。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为此分散的人聚在一起。 기도한 겁니다. 做了祷告。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왔어요. 到来了超越时空的应允。 헤롯 왕을 죽이려 가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날 밤에. 但是当夜希律王死了。 오늘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그거 안 가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今夜大家真的祷告的时候，你们没有去那个现场，神真的会做工在那现场。 이 힘을 기독교인이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3단체가 기운동을 시작해요. 因为基督徒丝毫没有认定这个力量，所以三个团体正在开展气运。 목사님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들이 장악해가지고 세계 소통을 하고 있대. 因为牧师们从来不认定这个力量，所以被鬼附的人做世界的沟通，然后掌握了现场，应该悔改。 신학자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神学家们没有认定这个。 안 하잖아요. 不认定。 강조도 안 합니다. 억지로 뭐 해석 좀 하고 말고. 也不强调，勉强做一个。 이 틈을 타서 3단체는 완전히 실제 장악을 해버렸다. 三个团体正是钻了这个空隙，实际掌握了现场。 이 비통한 사실을 우리 OMC 장학생들 알아야 돼요. 我们 OMC 奖学金的学生应该知道这个悲痛的事实。 다 뺏겼어요. 全部被夺走了。但是因为人们不认。 그럼 하나님은 믿습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那我真的想问你们，真的相信什么？ 真的相信什么？ 하나님 역사 믿냐 말이에요. 真的相信神的做工吗？ 믿잖아요, 사실은. 事实上不信，对吧？ 그래서 급한 인생은 그게 우선이 되잖아요. 所以有急事的话，这个急事。 그래, 이익 손해놓으면 이익이 우선이 되잖아요. 有利益损失的话，利益摆在前面。 안 믿잖아요. 因为不信。 근데 그 안 믿는다면 또 이단 되니까 믿는 척 하는 거잖아요. 如果你说不信的话，会被定为异端，所以装作相信。 사단 아무 가치도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삼위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사당 如果 不信的话, 나 怎么能 相信 성삼위一体的神? 이 거부하면 이단 되겠죠. 그럼 그 이단 안 되려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那么 立即会被定为异端, 所以他们为了不被定为异端而在撒谎。 믿어야 돼요. 要相信。 우리 OMC 장학생들, 렘넌트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我们 OMC 奖学金学生还有我们 렘넌트 要确实的相信这个。 이것 성경 가장 중요한 것 있잖아요. 相信这个就是相信圣经中最为重要的。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所以发生了怎样的事，我们再看。 이걸 알고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보좌의 능력부터 누린 거예요. 知道这个之后，不是先传道，而是先享受了。 그랬더니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所以发生了13章5到12节。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무속인 꺾은 겁니다. 就折服了这个时代最大的问题，这个巫术人。 그래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所以没有先传道。 전환점을 맞이하는 보좌의 능력 누리니까 그때부터 이런 이 시대에 가장 문제되는 귀신들이 이제 점쟁이 고집하잖아요. 因为享受了成为转折点的宝座的能力，所以医治了这个时代最大问题占卜的人。 실제로 일부터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마가다라고 있는 역사 그대로 받고 나니까 완전히 에베소에
놀라운역사没有先就事情而是原样领受了马可楼的圣灵的做工所以照样兴起了神的做工 Remnant 들허터진자들우리 OMC 장학생들꼭기억해 Remnant 们还有我们分散者还有我们 OMC 奖学金学生必须要切记这个237이래야5000종족을살리는데그종착역이어딘가라는거예요形成237才能够救活5000种族那么这个终点站到底是哪里他们知道了这个罗마도보아야必须要到罗马去看一看로마에서증거해야돼在罗马做我的见证가이사앞에서야래이말은가이사앞에증거해야돼必定在站在凯撒面前这句话是要在凯撒面前做见证的意思이렇게나온겁니다会这样一一出现的우리 OMC 장학생들은오늘1 2 3강놓치면안돼요我们 OMC 奖学金学生不应该丢失今天的一二三讲그래불신자처럼고생하면안돼요不应该像不信者一样吃苦이문제는안믿어지니까问题是他们信不进去그안믿어보그러면성경다빼야되는성경중요한거다뽑아내야돼如果你信不进去这个的话把圣经中最重要的部分全部要删除막뽑아내고그래그럼그래있다가막그냥끝내면되는데이걸믿는사단들이일어나서흑암을퍼뜨리기시작했다이말이删除这个的话那么그렇잖아요相信这个属灵世界的撒旦团契正在兴起교회다니는기도안하는성도영적인거안믿지요在教会不祷告的人，他们不相信属灵世界，不相信。근데무당은귀신믿잖아요但是巫师相信鬼的存在。그귀신들이가흔들잖아요지금然后被鬼附掌握着现场。어떻게할건데那该怎么办呢？이거를여러분들이과학적으로찾아내야돼你应该科学性的找出这些属灵世界的根据。그래서여러분들은뭘극복해야되느냐所以大家应该克服什么？지금까지나온학문이론초월하는실력이있어야돼요应该有能够超越至今为止的学问，还有理论的实力。학문을꼭해야죠왜냐있던역사인데안할수가없죠学问必须要去读，因为这是一个历史，谁不得不学？그게틀린게아니니까있는거사실을배워야돼요因为学问它没有错误，它是现有的事实，所以应该学。그러나여러분그거초월할실력을갖춰야돼但是应该你们应该具备能超越这个学问的实力。사상이념있잖아요有思想和理念지구상에필요할수있습니다也许这个地球需要这些그러나이거초월해야돼요但是应该超越这个그래야이들을살리냅니다这样才能够救活他们안그러면우리한국은사상이념두개싸움계속할거야어느정도냐절대안바꿉니다不然我们韩国的思想理念的纷争一直会存在사상과이념때문에틀린것도봐줍니다因着思想和理念나하고이념이같으니까把错的也能够包容，因为跟我的理念相同，对吧？아무리나빠도괜찮습니다나와이념이같으니까再坏也没有关系，因为跟我的理念相同。이게지금우리나라입니다这就是우기는나라라니까요真的成了非常荒唐的国家。아니야나라사람다괜찮아우기는꾼들이올라와서동네식을이렇게한다니까那些有荒唐理论的人，让全国이념만맞으면틀리도괜찮습니까只要理念相同的话，错了也没有关系吗？넘어서야돼요要超越。내가우리렘니까열네개는아저씨들보고예외소용도없어我跟人们子所以能够这样仔细的说，跟超越야돼요大人说没有用的，要超越。뭐다틀린거예요那些全部都是错的。지금그틀린교회많습니다有很多错误的教会。뭐부도덕이겉에뭐잘하고뭐봉사잘하고헌신잘하고선행잘하고이러면맞다고생각합니다外表上做得很好그넘어서야돼요行善救急认为做得很好但是要超越这些그런정도가아닙니다교회는教会不是这样的一个程度정말인생이해결할수없는답을그리스도인데그걸보좌화시키는데가교회예요真的不能人生解决的那个问题把这个宝座化的就是教会꼭기억해야됩니다必须要切记우리오늘메시지는우리 OMC 장학생들과렘넌트들은항상붙잡고누리셔야돼요今天的信息，지금도 OMC 奖学金学生人们都常常要持定并且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께감사드립니다向神献上感谢모든영광을하나님이받으시고우리렘넌트들을사용하신하나님께영광을돌립니다愿所有的荣耀归给神使用我们人们的神把所有的荣耀归给你 OMC 장학생을사용하실하나님께영광을돌립니다将要使用 OMC 奖学金学生的神的모든현장의흑암이빛으로바뀌게해주옵소서愿所有现场的黑暗改变成光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